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 이즈 오오시마에서 17번째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아,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즈 오오시마에서 17번째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발생 지역은 여기 있고요. 17번 지진이 발생한 이즈 오오시마는 도쿄와 바로 지척에 있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전 세계의 저명한 지진학자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도쿄에 대지진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 사시는 일본 분들은 다들 그 대지진에 꼭 대비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생수라든지 통조림, 여성분들은 대피소에 있을 때 안전하게 본인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호신용품 같은 경우는 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쿄에 대지진이 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크게 봐서 사가미, 그다음에 도카라, 도난카라, 난카라, 슈퍼 난카이 대지진, 이러한 난카이와 그 사가미의 연동에 의한 슈퍼 난카이 대지진 같은 경우는 우선은 차제로 나중에 우선 저희가 논외로 합시다. 우선은 그렇게 하겠으면 좋겠고, 우선 도쿄에 계시는 1300만 명의 시민들께서 굉장히 지금 총각을 다투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으니까, 항상 그 일본 정부에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뉴스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령 시간이 되신다면은 우리 유튜브 그 지진 방송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개를 보셔서 좀 참조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말 일본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의 지진 대지진이 지금 당장 임박한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 난세이 제도 있죠. 여기에는 이제 그 오키나와 제도도 있고, 우리 그때 지진 났을 때 말씀드렸죠. 오키나와 제도라든지 이 도카라 열도, 그다음에 이쪽 이쯤에 있는 미야코 열도라든지 이다 몰려 있는 곳. 여기 이게 뭐가 있냐면은 그 류쿠해구와 오키나와 트러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대지진 날 경우에는 바로 대한민국에 남해안을 칠 수가 있는, 매우 저희 대한민국도 물론 다 모든 일본의 지역이 중요하지만 특히 이 난세이 제도에서의 지진은 대한민국에 매우 큰 영향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키타에서 만약에 해상에서 지진이 날 경우에는 역시 과거에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동해안을 바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키타를 위주로 한 이곳, 그 다음에 아오모리와 홋카이도, 쿠시루라든지 네무로 이쪽이 지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도마리 원전 폭파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아오모리와 홋카이도, 그러니까 홋카이도를 포함한 아오모리입니다. 거기에서 대지진이 날 경우 역시 과거에도 그랬고요. 대한민국 그 동해안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저 간사이 쪽 역시도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교토, 그다음에 오사카, 와카야마에서 최근 계속 지진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쿠이 대지진 말씀드렸죠. 여기 교토와 붙어 있습니다. 후쿠이. 이 후쿠이에서도 지금 대지진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나미간도, 오늘 지진이 난 것이죠. 그 이즈 오오시마에서 17번 지진이 났습니다. 이 도쿄에서 대지진이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코쿠에서도 역시, 근데 시코쿠는 단독 지진보다는 이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나고서 이제 오이타현으로 움직이면서 시코쿠를 치는 이런 대지진이 지금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호쿠 지역에 있어서 동북 지역에 있어서는 동북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동북 지역에 보시면은 먼저 이그 이쪽에 이제 후쿠시마 대지진 10년 전에 후쿠시마 쪽, 그 다음에 그 위에 미야기, 그리고 그 위에 이와테 세 군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요세 군데에서 하나를 좀 뭉쳐서 보는 겁니다.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타 간토 쪽에 의해서 나가노라든지 그 기타 간토 쪽으로 해서 나가노와 물론 이 미나미 간토 쪽에 보시면은 그 여기 잠시만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이치와 시즈오카, 야마나시, 그리고 결정적으로 후지산이 여기 있습니다. 시즈오카와 야마나시에 걸쳐 있는 후지산까지. 후지산의 대폭발과 함께 이곳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지금 그렇게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너무 좀 여러분들 얘기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큐슈 남단의 남단의 대만 동쪽까지의 이 난세이제도, 류크해구와 오키나와 트라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큐슈, 그 다음에 시코쿠, 그 다음에 간사이, 그 다음에 미나미 간토, 도쿠, 그 다음에 아오모리와 홋카이도 포함해서요. 이 정도로 좀 잡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다 위험한 거죠. 예, 다 위험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저도 참 방송하면서도 이거 그냥 다 위험합니다 할걸 그랬나 봐요. 이거 괜히 힘들게 여러분들 헷갈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렇게 지진을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여기는 지금 쿠릴 열도 같은데요. 그쵸? 여기서 쿠릴 열도 4.3, 4월 29일 어제입니다. 지진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여기 항상 제가 만든 제 이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Y자를 그리는 거, Y자를 그린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파피아에서 Y자를 그린다.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마리안으로 해서 하늘로 가는, 일본을 향해서 가는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이 이 Y자 곡선, 두 번째는 이그 마리아나 제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두 개의 곡선이 있다.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잠시만 지도를 조그맣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니까 이 파푸아 뉴기니를 통한 Y자를 이렇게 만들게 되고 대만을 통해서 일본을 치는 것 하나. 이게 첫 번째 루트고요. 두 번째 루트는 마리아나, 북마리아나, 마리아나, 이오지마, 본인 아일랜드, 오가사와라, 화산섬, 그리고 이즈 제도를 통하는 해서 일본을 치는 두 번째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이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이제 되는 거고요. 따라서 두 개의 라인이 움직일 때는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하고서 어떤 일본의 대지진이 날수 있다는 걸 생각해요. 제가 그때 어제 방송인가 말씀드렸던 일본 과거의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삼각형 모양을 그리더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멕시코와 뉴질랜드의 삼각형을 그리더라. 그러면 여기가 재팬이죠. 재팬에서 지진이 났을 때 뉴질랜드를 치고 그러면서 멕시코, 그러면서 다시 멕시코에서 재팬을 치더라. 이런 삼각형 모양을
만들더란 얘기죠. 과거를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고요. 지금 보면 멕시코에서 진행한 걸로 보이죠? 잠시만요. 보시면은. 네, 맞습니다. 멕시코에서 5.0. 이런 경우에 재팬에서 일본에서 진행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이그 브레고리가 요동을 치고 있죠. 이쪽 라인에서. 굉장히 좀안 좋은 시그널을 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 알류산 열도와, 알류산 열도와 이샌 안드레아스 쪽이 다 브레고리 쪽입니다. 남미, 중미 다 지금 불안정한 상태예요. 결국 여기가 다 어디를 치게 되냐면, 이 재팬을 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어떤 소용돌이들이 일본을 향해서 대지진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지진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뭐 알래스카 말씀드렸죠? 현재 위기 상황인데 여기 그 멕시코 5.0 지금 위험해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5.7 역시 지금 그 이런 라인도 있어요. 이게 우선은 저기 지금 미국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을 보면은 미국이 참 최근에 걱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눈안으로 딱 육안으로 보기에도 벌써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현재 그렇죠? 벌써 몇 개, 여섯 개죠. 이게 다 지금 보니까 오리곤 같아요. 지금 보기에도 저는 항상 보다 보니까 그냥 보면은 바로 눈에 보입니다. 이제 그냥 보여요. 그냥 눈에. 아, 이거 뭔가 있다. 오리곤 쪽이에요. 이거 오리곤에 다르니까요. 최근에 갑자기 이게 오리곤 쪽인데 이렇게 많이 지진이 이게 강진으로 보이는 규모가 좀 크게 표시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오리곤이죠. 어제 저녁에 뭐한 19시 58분 35초 5.3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지금 잠시만 이게 컴퓨터가 좀 느려 죄송합니다. 지금 오리곤에서 이게 다 오리곤으로 보이는데 5.2 그러니까 잠시만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제 이거 지진 났 3.9 어제 4.1, 어제 5.2, 어제 5. 여기 오리곤 이제 3, 어제 5.4, 어제 4.4도 오리곤. 이게 여섯 번 났는데 어제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이건. 글쎄요. 최근에 제가 이런 형태는 좀못본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게 미국을 제가 참 유튜브를, 전업 유튜버로서 참 이거, 미국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기도 참 걸립니다, 마음으로. 이게 참 글쎄요. 지금, 저는 사실 그래요. 지금 유튜브를 제 업무로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업무예요. 제가 그러니까 24시간 전 지진을 봅니다. 지진 보는 게제 업무고 일이에요. 유튜브의 직원으로서. 사람들이 구글, 글쎄요, 이제 미국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게참 죄송스러운,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빅1이 걱정된다. 참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걸려요, 사실.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빅1이 지금 걱정됩니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좀 그냥, 아니, 제가 그 유튜브의 직원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냥. 왜 제가 빅1 대지진을 걱정하냐면은 이게 지금 2019년도에 그이 캘리포니아에서 2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대지진이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그샌 안드레아스 단층 그때 당시엔 샌 안드레아스 단층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모하비 사막 쪽이었는데 어쨌든 다그 캘리포니아 쪽이니까요. 하나를 저 하나를 크게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워싱턴에 보니까 지금 워싱턴 주에도 지진이 났네요. 이게 굉장히 워싱턴에 지금 세인트 헬레나 화산 거기 말씀드렸죠. 레이니어하고 화산 5개가 있다고요.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워싱턴은 그 서부 워싱턴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저기 어디죠? 그 오리곤 바로 위에 오리곤하고 붙어 있는 그 워싱턴. 아, 여기 서부 동부에 지금 워싱턴 DC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하비 사막에서 2019년 7월 4일에 오전 10시 33분에 그 캘리포니아주 이 모하비 사막에서 그 릿지 죄송합니다. 릿지 크레스트 인근에서 6.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뒤에 7월 5일날 저녁 8시 19분에 규모 7.1의 지진이 있었고요. 캘리포니아 말씀드린 미국.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5일부터 약 20일간 8만 번이 넘는 여진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요. 8만 번이 넘는 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년 전인데 그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게 2019년이거든요. 2019년도에 그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7월 4일하고 5일날 대지진이 강진이 있었는데 이런 강진이 7월에 있었죠. 7월 초에. 근데 2019년도를 한번 보니까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지도를 조금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2019년도 1월 3일에 5.0, 1월 26일에 4.4라고 두 번의 지진이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구마모토요. 여기서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2019년도 1월. 그리고 나서 이제 2월에 홋카이도에서 또 5.8의 강진이 있었고요. 홋카이도. 그리고 이제 그 4월에 대만 화롄, 항상 우리가 거기죠. 지진 나는데 화롄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선은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일본의 그 후쿠시마 우선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7월 5일날 6.4 그리고 7월 6일날 7.1 이렇게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6.3의 지진이 8월 4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물론 그 이외에도 필리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수많은 브레고리 라인에서의 지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냥 간그 대략적인 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본 구마모토에서 이제 두 번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홋카이도에서 세 번째, 대만 화롄에서 다음에 네 번째,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지진이 두번 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쿠시마에서 이렇게 일곱 번. 이렇게 일곱 번의 지진이 서로 간에 이제 핑퐁식으로 해서 이제 지진들이 여러 번 났습니다. 이 밖에도 그 여러 지진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어떤 대표적인 지진들만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게 순서대로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미국을 쳤다가 또 이게 중요한 게또 뭐냐면은 미국을 쳤다가 다시 후쿠시마를 쳤죠. 서로 간에 또 일본에서 지금 보시면은 4번이 대만이죠. 대만에서 또 캘리포니아를 치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그이 브레고리는 한 거리의 개념을 두고 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핑퐁식으로 해가지고
지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브레고리 라인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저희가 그 연구를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리곤의 이 지진은 우리가 좀 오늘 오리곤에 난 지진은 어제죠. 어제 6번 났죠. 지금 오리곤에서의 지진은 이제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애틀이라든지 이쪽이 좀 위험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어떻게 얘기하긴 좀 어렵습니다. 어느 지역을 얘기하긴 어렵고 괜히 시애틀 사시는 분들 죄송하고요. 하여튼 정확하게는 뭐 어떻게 지진은 어차피 과학적으로 현재는 맞출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